Father Abraham, 혈통공동체, 신앙공동체, 누가 참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민족이 유대인과 아랍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 아랍인들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 으로 여겨집니다. 사라가 자녀가 없자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첫 번째로 태어나요. 그리고 15년 뒤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먼저 태어나고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 나중에 두 번째로 태어났다. 누가 장남이냐 하는 질문이 생기죠. 이슬람은 출생의 순서로 이스마엘이 장남이라 주장을 합니다. 이는 성경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고 상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누구냐 보다 출생의 순서로 장남, 차남, 삼남이 정해집니다. 근거는 다윗이 7명의 부인이 있고 1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출생의 순서로 적습니다. 곧 부인이 누구냐 그 순서 가려서 적지 않고 그냥 아들 태어난 순서로 다윗의 아들들을 적어요. 그리고 더 성경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는 아들을 못 낳으면 첫 번째 부인이어도 지위가 약해지거나 흔들립니다. 사무엘상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로 한나를 먼저 적어요.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먼저 나왔다 해서 한나를 첫 번째 부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한나와 분인나 순서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한나와 분인나로 적었으면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더라 해야 맞죠.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는 한나와 분인나 순서로 적고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때는 분인나부터 말합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다. 예, 성경학자들은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 누리지 못했다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상을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 멸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울어요. 사라와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성경이 멸시라는 단어를 써요. 첫 번째 부인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거죠. 조선시대도 비슷합니다. 숙종에게 중전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전이 일찍들 죽었다는 거죠.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모두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런데 희빈 장씨가 장희빈이 아들을 낳아요. 나중에 경종이 됩니다. 희빈이어도 중전의 권세를 능가하죠. 강조점은 성경시대 고대 근동의 문화는 출생의 순서로 아들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코라는 출생의 순서를 근거로 이슬람을 장남이라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차원을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은 출생의 순서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 이삭에게 주어지고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에서와 야곱도 비슷합니다. 출생의 순서로 하면 에서가 장남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이어가는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지고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집니다. 확대 적용하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출생의 순서로 하면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유다지파의 왕은 또 예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조상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죠. 이 설교 제목이 누가 참 아들인가인데요. 출생의 순서로 하면 이스마엘이 장남이고 하나님이 언약을 두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는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말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 예수 믿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있을 때에 누가 참 아들이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은 우상 숭배자고 이슬람이니까 탈락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는 이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7세기 이후에 생깁니다. 그러면 이삭의 후손 유대인과 예수 믿는 우리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을 때 누가 참된 아들인가의 질문이 있죠. 거기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때 반복되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어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곧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를 말합니다. 또 계속 갈라디아서 3장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전술한 대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명사 자손이라 하시고 약속을 이어갈 유업을 얻을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손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라 는 거예요. 창세기로 하면 이삭이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명사 자손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확대 적용하면 바울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십니다.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곧 광야 40년 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리스도라 말하는 이유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하면 이삭이 돼야 맞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 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Abraham, Father of Faith를 강조해요. 또 그 말은 유대인인데 주이시인데 예수 안 믿으면 믿음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계보에는 못 들어간다를 말합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예수 안 믿으면 그 혈통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여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와 같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이시는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주이시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주이시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방인만 전도한다. 그러셨겠죠.
그러나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로 언제나 유대인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으로 하면 누가 아브라함의 참 아들 후손이냐? 예, 답은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죠. 그러나 신약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도 혈통의 조상 말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약속을 이어가는 자라 말합니다. 이는 근대 국가 이스라엘이나 주의시가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시들 혈통 자랑하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된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 주장하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약속과 유업을 잇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도 유대교 안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의 근대 국가 이스라엘과 성경시대 이스라엘 또는 유다 왕국과의 연결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크다를 유대교 안에서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크게 세 개로 분류합니다. 첫째, 정통 보수로 이 브루클린, 뉴욕 사는 주이시들 이나 이스라엘의 하시딤으로 불리는 유대인들입니다. 남자, 여자, 자녀들 모두 1년 내내 검은색 또는 흰색 옷만 입고 머리에 또 큰 모자 쓰고 구렛나루 기릅니다. 이스라엘 하시딤들은 직업도 가지지 않고 평생 성경 연구만 합니다. 생활비는 정부가 주는 것으로 살아요. 이스라엘 여자도 군대 갑니다. 여자도 40세까지 예비군 복무하는데 하시딤은 군대도 안 갑니다. 둘째는 Reformed Jew라고 해서 보겐 카운티 주이시들입니다. 여러 색깔 옷도 입고 구렛나루 안 기르고 또 머리 위에 쓰는 키파도 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또 세상 직업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셋째, Liberal Jew로 유대교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천은 없는 Nominal Jew, 명목상의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600만 주이시 중에 300만 명 이상이 나미널 주, 리버럴 주, 실천이 없는 유대인으로 말합니다. 이 중에 정통보수 하시딤 유대인들은 지금의 근대국가 이스라엘과 성경시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 왕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다수정당 대표가 총리를 하는 그 의원내각제입니다. 국민투표로 지도자가 정해지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도 구약의 율법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세상 헌법으로 나라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정통보수 랍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의 우상숭배를 심판하셨다. 심판의 내용은 나라를 없애버리신 거다. 그래서 BC 586년 이후 나라 없는 삶을 살았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나라 없는 게 맞다. 여러 나라에 그 소수인종으로 들어가 살아도 그게 맞다를 주장하는 랍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신학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유는 12월에 있는 수전절 한우카와도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의 수전절이 나옵니다. 다음 주 12월 6일부터 8일간의 절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이에요. 그 400년에 일어나서 또 중동 지역을 또 북부 아프리카를 점령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리스인들의 지배를 받는 동안 100여 년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이루고 왕조를 세웁니다. 마카비 왕조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에 마카비서, 마카베우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카비 가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100여 년이지만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그런데 보수적 유대교에서는 마카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왕으로도 인정 안 하고 그가 세워 유지한 100여 년간의 나라도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유는 마카비 가문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 출신이에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그 큰 일을 했어도 그 일은 훌륭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 왕으로 나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정부는 더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도 근대 국가 이스라엘이 성경시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공존해야 된다. 그걸 도리어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20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국가로 인정을 받고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을 받고 그 땅에서 다 공존해야 됩니다. 그 신약의 관점이에요. 신약의 관점은 아브라함은 혈통의 조상보다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를 믿어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을 이어간다. 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아들이냐,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이냐, 예수 믿는 우리냐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답은 예수 믿는 우리다입니다. 우리처럼 유대인들도 아랍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입니다. 곧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는 아예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중동에 가까이 있지도 않고 혈통적으로도 아랍계도 유대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집니다. 그래서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와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보인 본을 따르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해도 아브라함이 바쳤다. 그 순종과 실천을 강조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라를 본문이 말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실천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실천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실천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